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본문은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세겜의 첩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사실 아비멜렉은 나라를 구하지 않았기에 딱히 왕이 될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비멜렉의 친족들에게 70명을 다스리는 것보다 자신 혼자 왕으로 다스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설득하는 장면을 보면 이미 기드온은 왕과 같은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술로는 오직 하나님만 왕이라고 고백하며 왕이 되기를 거부했지만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요구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 자신의 집에 소유하는 것이나 많은 아내를 통해 70명의 자녀를 둔 것을 보면 이미 기드온은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적당히 믿고 타협하는 신앙은 우리의 삶에도 악이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비록 기드온은 그래도 공식적으로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아들 70명이 공동으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희미한 신앙의 흔적마저 아비멜렉은 깨끗이 지워버린 것입니다. 본문의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곳에 바알불이 신전이 있고 이곳에서 왕이 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철저히 우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히 차지하는 기드온의 삶이나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를 우상으로 대처한 사람들의 후원으로 왕이 되려는 아비멜렉이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에서 나의 뜻을 이루고 관철시키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높아지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이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경배했던 그 땅을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 채운 사람들과 자기의 형제를 몰살시키고 왕이 됩니다.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한 다음 세대의 악한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나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열매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